외압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정훈 대령의 육성 증언이 공개됐습니다. 지난달 31일 오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만난 박정훈 대령. 갑자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은 두 사람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령관님도 갑자기 뻥쪘잖아요. 그러면 안테나를 여기저기 올려봤나 봐. 청와대에 있는 군사보좌관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고. 군사보좌관은 안보실 국방비서관을 뜻한다는 게 박 대령 변호인의 설명입니다. 이어 김계환 사령관은 VIP, 즉 대통령 이야기를 꺼냅니다. 31일 날 오전 한 11시경에 VIP 주관으로 회의를 하는데 군사보좌관이 이래저래 얘기하니까 바로 뭐 표현에 따르면 군 관련해서 화를 이것보다 더 낸 적이 없다. 가장 격노했다면서 바로 국방부 장관 연락해야 되고 막 꽝꽝꽝꽝 했다고 하길래. VIP란 말에 깜짝 놀란 박 대령이 VIP가 맞는지 재차 확인합니다. 정확히 물어 사령관 그 VIP가 얘기한 거 맞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박 대령은 왜 사단장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김계환 사령관은 아무래도 옆에서 사전에 입력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생각했다가 바로 보고하니까 바로 국방장관한테 이렇게 된 것 같다고 답합니다. 사전에 내용을 알고 있던 윤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처리 결과에 화를 낸 것으로 김계환 사령관이 설명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두 번에 걸쳐 수사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갔습니다. 수석 비서관회의 전날인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가 담긴 언론 브리핑 자료를 건네받았고 이보다 훨씬 전인 지난달 21일에는 수사 계획서를 받아갔습니다. 수사 계획서에는 수사 대상이 몇 명인지 등 수사 현황과 지휘활동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수사 중점사항, 예정사항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초기 단계부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임기훈 안보실 국방비서관은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입니다. 군검찰은 지난 7월 31일 열렸던 해병대 자체 회의를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해병대 부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수사자료는 법무관리관실에서 최종 정리를 해야 하는데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장관이 현안 보고를 한 이후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을 군 검찰이 정리한 겁니다. 그동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특정인의 혐의를 빼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 거 맞습니까? 말씀하신 그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준다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 같은 장관의 발언과 반대되는 내용이 군 검찰이 작성한 영장에 담긴 셈입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병대 부사령관이 잘못 알고 진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이첩이 가능하다는 법무관리관 보고와 이걸 박 대령에게 설명해주라는 장관의 지시를 모두 장관 지시로 잘못 이해한 거라면서 혐의 삭제를 지시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것 자체가 수사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그냥 서류만 넘겨도 되지 않느냐. 이 법을 만든 개정안 입법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거든요.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소환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갑자기 취소된 다음 날인 지난 8월 1일.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박진희 보좌관은 확실한 혐의자는 수사 의뢰, 지휘 책임 관련 인원은 징계로 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말합니다. 또 빨라야 8월 10일 이후 이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체적인 이첩 시기까지 콕 집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도 전달합니다. 수사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조사라 해라. 해병대 수사단이 요청한 조사본부로의 사건 이첩은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유재훈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군사 보좌관까지 나서 해병대 사령관을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문자에 줄이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없으니 외압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줄이라 이런 단어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같은 맥락의 얘기인데 그러니까 혐의가 있는 사람. 하지만 장관 보좌관의 발언을 김기환 사령관이 단순한 요청으로만 받아들였을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장관 보좌관은 국가안보실도 언급했습니다. 박 보좌관은 7월 30일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안보실에도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다며 내일 아침에는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겐 인지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날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 주재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격려했다는 이야기를 김기환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게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주장입니다. 안보실은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왔고 김기환 사령관에게 문자를 보낸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소장으로 승진해 최근 육군 56사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을 처벌 대상에서 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국방부 누구도 누구를 넣어라 빼라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MBC는 해병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항명죄 수사 기록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작년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단의 수사 결과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전화로 지시한 뒤 2분 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정상 출근시키라고 지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바로 전날 임 사단장을 현장 지휘에서 배제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1시간여 뒤 소집한 긴급회의. 정종범 부사령관은 장관이 임성근 1사단장은 정상적으로 지휘 활동하게 조치하라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부대로 복귀하는데 군사보좌관이 또 전화해 임 사단장은 오늘 휴가 처리하고 내일 정상 출근이라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이틀 뒤 현지에서 장관을 수행하던 군사보좌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메시지를 보내 임성근 사단장은 직무 수행 중이냐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장관 스스로 또는 최측근을 통해 사흘간 4차례 유독 한 명의 근무만 챙긴 겁니다. 당초 장관이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던 정종범 부사령관은 한 달 뒤 진술서에선 유재현 법무관리관이 낸 의견이었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공수처는 유독 국방부 수뇌부가 임성근 사단장의 근무 복귀를 챙긴 이유, 실제 누가 구체적인 수사 방향을 지시했는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지난해 7월 31일 11시 57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해병대 수사단의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로 전날 자신이 결재한 수사 결과인데 돌연 마음을 바꾼 겁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바로 직전인 11시 45분쯤 02, 즉 서울 지역 번호로 시작되는 일반 전화를 한 통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정 시간 통화도 이뤄졌습니다. 이 전화번호의 발신지는 이태원로, 가입자명은 대통령실이었습니다. 11시 57분 첫 전화 지시 이후 이 전 장관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1시 반 참모진 긴급회의를 소집해 서울에 가까이 있는 해병대 장군을 찾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위해 2시 반 국방부 청사를 출발해야 하는데 2시 17분 정종범 부사령관이 도착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정부사령관에게 수사 결과에 누구누구를 구체적으로 적지 말라는 등 지침을 전달합니다. 이 전 장관은 돌연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를 취소한 이유에 대해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하는 게 마음에 걸렸다고 밝혀왔습니다. 초급 간부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런 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제가 기억이 바로 나서 다시 조치를 했던 겁니다.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한다 해도 이후 귀국과 추가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이 돌연 변심한 이유, 또 대통령실 번호로 누가 전화를 걸어와 어떤 얘기를 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솔리피입니다.